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내 나이 이제 12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하시며 여호수아를 세워 요단을 건너가 하나님이 주실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님이 안 가신다고요? 모세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스승님. 저는 이 백성들을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 스승님, 저는 두렵습니다. 모든 제사장과 장로들은 들어라.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예,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낭독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성읍 안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이 율법을 듣게 하여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네? 타국인에게도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네, 자녀들에게 말씀을 꼭 가르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모세가 안수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며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듯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모세 스승님은 가시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강한 나라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주리라고 한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들이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었습니다.
모두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에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실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 여호수아가 정말 당당해졌어. 그래 맞아. 모세처럼 말이야. 요단을 건넌다고? 그래, 빨리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잖아. 지금은 요단 강물이 넘쳐나는 때인데 무슨 방법이 있는 건가? 우리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면 돼. 그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야. 우린 따라가자. 알았어. 빨리 떠날 채비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온다는 소문 들었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온다고? 큰일 났네. 이걸 어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아닙니까? 맞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 그 강한 바로 왕이 항복했다고 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넌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따르던 애굽 군인들은 홍해에서 다 죽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네요. 맞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 그래. 나도 소문 들었어. 광야에서 말이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메추리를 몰아와서 먹게 했다고 하더군. 그래.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능력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먹이셨다고요? 그것뿐인 줄 알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그것보다 더 큰 일도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이기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겨서 그 성읍들을 다 빼앗았잖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어. 맞아. 하나님을 당할 신은 없어. 그들이 우리 성읍을 향해 온다고요? 그러니 큰일이지.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를 살피고 오라고 했어요. 정탐꾼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라베 여관으로 들어가 밤을 보내기로 했지요. 낯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수상한 사람들이 이 여관으로 들어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아, 네. 낯선 사람 둘이 오기는 했는데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다. 어서 끌어내라. 예? 그들이 정탐꾼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성문을 닫기 전에 간다고 여기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따라가 보십시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들이 떠났다고? 빨리 따라가 보자. 라합은 이미 그들을 지붕 위에 있는 삼대 뒤에 숨겨두었지요. 한편 관리들은 그들을 찾으려고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어요. 그들이 나가고 성문은 닫혔답니다. 라합은 얼른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 성의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간단히 녹아 정신을 잃을 지경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요. 애굽에서 나온 예과 홍해 사건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한 예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까? 통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녹았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선하게 대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을 숨겨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일을 비밀로 지켜준다면 우리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대우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창문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십시오. 그런데 뒤쫓는 사람들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 이 집에 모이십시오. 누구든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지만 집 문을 나서는 사람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맹세를 지킬 수 없습니다. 라합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며 정탐꾼들을 보내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다. 아주 특별한 일? 그게 무엇일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가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가나안에 있는 치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신다고 하셨다. 언약궤가 여러분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고 멈추어서면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뭐라고? 강물이 멈춘다고? 요단 강물이 저렇게 넘쳐나는데?
그러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한번 믿어보자. 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어머나 세상에, 정말 강물이 멈추었어. 정말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래, 정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말한 홍해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나 봐. 그러게, 요단강의 기적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셔. 정말이었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일어나 쌓이고 여매로 흐르던 물이 끊겨서 백성들이 요단강 바닥으로 걸어서 건넜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머물 곳에 두라고 하셨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각 지파가 뽑은 사람들이 돌을 어깨에 메고 유숙할 곳에 세워두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강 언덕으로 올라오자 다시 강물이 흘러갔답니다. 우와! 강물이 다시 흘러가고 있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 훗날 우리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요단 강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라. 요단에 건너게 하신 것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며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한편 아모리의 모든 왕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말리신 것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광야에서 난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게 하셨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히고 광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들은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번씩 돌고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행진하는 동안 외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외치라고 하는 날에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수아의 말대로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은 그 뒤를 따르며 매일 성을 한 번씩 돌았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뭘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전쟁한다는 사람들이 나팔 불고 행진이나 하고. 그러게, 강을 건너서는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그래, 맞아.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지 않나? 알 수 없는 민족이야.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그 사람들 맞아? 그래, 우리가 너무 겁먹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저 사람들이 시온왕과 옥방을 이긴 자들이 맞을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닐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모두 큰 소리로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와! 성이 무너졌다! 모든 성 안으로 돌진하라!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나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돌진! 두 사람은 어서 가서 라합과 한 맹세를 지켜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라. 예, 알겠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사르라. 은과 금, 돈과 철기구는 모두 하나님의 전에 둔다. 와! 여리고가 무너졌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